이제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와서 굿이나 치성을 했을 때 빨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. 그분들은 조상이 자손을 돕는다고 볼 수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수련신궁 자오련입니다. 네. 제가 오늘 들고 온 질문은 네. 조상이 돕는 자손들이 진짜 실제로 있나요? 있죠. 아, 있어요? 네.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? 이게 중요한 뭐 이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뭐 사업이나 뭐 이제 장사나 아니면 뭐 시험, 면접 뭐 이런 중요한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와서 굿이나 치성을 했을 때 빨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. 그분들은 조상이 자손을 돕는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제사나 뭐 이런 뭐 산소라든지 이런 데 제사를 요즘 많이들 많이 안 지내는 추세잖아요. 제사를 잘 지내시는 분들도 조상의 덕을 잘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효과나 뭐 이런 거는 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. 이걸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상을 끝까지 대우를 해드리고 이게 제사를 안 지내면 처음부터 안 지내든지 그 윗대부터 그 제사를 지내 왔는데 아랫대에서부터 끊겼어. 네.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. 절대 안 돼요. 왜요?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, 선생님? 그럼 조상에서 화가 나시겠죠. 맞잖아요. 그렇죠. 이거 자손들은 정성인데. 그러면은 좀 제사를 원래부터 잘 지내온 집안은 쭉 잘 지내는 게 낫고. 그렇죠. 그러면 부산떡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좀 뭐가 있나요? 다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왜 각 가정마다 이제 형편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뭐 제사를 지내자 안 지내자 뭐 첫째 둘째 뭐 하여튼 뭐 몇 형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사정상 못 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우리 엄마 아빠 대우를 해 드리고 싶다. 그러면은 따로 우리 수련신궁으로 오시면은 잘 그분들 좋게 해드릴 수 있도록 천도를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꼭 굳이 혼자 못 하시겠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아, 좋네요. 네. 그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갑자기 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운 좋게 사고가 안 난다거나. 아, 그거는 있잖아요. 네. 제가 또 설명해 드릴까요? 우리 한국인들은 다 신기를 가지고 태어나요. 네. 뭐 칠성줄 그러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이기 때문에 칠성줄을 다 감고 태어나요. 근데 저같이 무속인이 돼야 될 만큼의 그런 신기와 그냥 신기가 센 거랑은 틀려요.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. 근데 저 정도만큼의 신가물인 사람들. 우리는 신가물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제자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차피 신령님이 점지를 해놔요. 너 이 길로 와야 돼. 제자가 돼야 돼. 이렇게 점지를 하고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이제 딱 태어났어. 태어났는데 빨리 제자길로 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됐는데 안 와. 그러면 신령님은 계속 오게끔 조금 벌을 주셔요. 예를 들어서 사고가 빡 나잖아요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근데 이 제자는 절대 죽이지는 않아요. 반 병신이 되더라도 절대 죽이지는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고를 계속 나게 만들어. 근데 막 겁나잖아요, 사는 게. 근데 그래도 거부를 하고 있어. 그러면은 이제 금전으로 치거나 아니면 직업 이런 걸로 이제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. 그럼 더 큰 벌을 주시겠죠. 주위의 사람이 죽어나가거나. 나는 안 죽여요. 이 제자는 안 죽여요. 왜 엄청난 막 차가 막 진짜 있잖아요. 완전 부서질 정도로 완전 다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가 나도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.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. 겁을 주시는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나한테만 겁 주면 되는데 그거 계속 거부하다 보면은 뭐 우리 부모님이 막 빨리 아프셔서 돌아가시거나
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. 그런 게 싫은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상이 돕는 자손과 이런 신가물은 엄연히 다른 거네요. 아 그렇죠.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못 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은. 그렇죠. 오늘 오는세님 딱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된 것 같아요. 구분 됐어요? 네. 다행이네요. 네.